사랑하는 메가스터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. 자, 이제 6월 모평 5탄. 아, 좀 많이도 찍는다, 그렇죠? 뭐 계속 찍을 거예요. 알았어요? 아, 여러분, 6월 모의평가가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볼 거야. 많이 떨리죠? 그리고 선생님이 1탄 때 얘기한 것처럼 한 달 전에 제가 찍었는데 무조건 6평까지 끝내야 돼. 막 난리 쳤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? 아,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. 아, 이제 6평 이유를 잠깐만 한번 좀 먼저 좀 얘기 좀 해보자. 여러분, 수능 만점자들이 다 똑같이 인터뷰 안에서 하는 얘기 하나가 있어. 수학 만점 받았대. 어떻게 받았어요? 라고 할 때 수학 만점자의 인터뷰 중 다,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인터뷰는 뭐 어떤 선생님 홍보 인터뷰 이런 거 말고 뭐 그런 거야. 뭐 이 선생님 들었어요? 뭐 이런 거지만 그런 인터뷰 말고 진짜 그냥 나오는 인터뷰를 봐봐. 수학 만점의 비결이 뭡니까? 그러면 당연히 개념학습 꼼꼼히 했어요. 기출문제 열심히 풀었습니다. 이건 당연한 거고. 그거와 함께 꼭 들어가는 얘기가 있어. 그게 뭘까? 한 문제를 가지고 2시간, 3시간 엄청 고민했습니다.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. 요거야. 이 얘기가 어떤 만점 인터뷰에도 다 들어가 있고 결국에 내가 1등급을 넘어 만점으로 갈 때 아주, 다시 말하면 21번, 29번, 30번 같은 킬러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스스로 2시간, 3시간 고민하고 생각하고 악착같이 덤비는 그 자세. 그게 무진장 중요해. 근데 아이들이 말이야. 자, 개념학습 꼼꼼히 해. 기출분석 확실하게 해서 내 걸로 다 만들어. 근데 기출분석 할 때까지는 사실 해설지도 보고 해설 강의도 보는 게 맞아. 그러면서 아, 저 개념이 문제에서 이렇게 풀리는구나. 물론 바로 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고민해보다 모르겠으면 강의 보고 해설 강의 보고 해설지 보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자기 걸로 만드는 게 맞아. 맞아. 그러나 거기까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나는 이제 내가 수능을 풀기 위한 꺼리들이 머리에 다 이제 장착된 거거든.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사고력을 끌어올려서 내가 만점으로 가려면 자기 실력을 올려야 되는데 자기 실력을 올리는 건 강의를 통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야. 어떻게 강의를 열심히 듣는다고 킬러 문제가 맞고 100점 나고 이러니. 그러면 다 서울대 가게. 킬러 강의를 열심히 들었어. 킬러 문제를 열심히 풀어주시는 걸 들으면서 막 필기를 열심히 하고 우와 문제 좋다. 야 이렇게 보는 거구나. 이거구나.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냐. 대단하다. 이러면서 필기를 열심히 했어. 그럼 수능 갑자기 탁탁탁탁 연결되면서 풀려? 이게 그냥 딱 들어도 아니라는 건 이해가 갈 거야. 그치? 여러분 킬러까지 마지막 맞출 때는 말이야 뭘 반드시 하셔야 되냐면 스스로 고민을 해야 돼. 스스로. 그 저기 또 우리 이제 조교 중에서도 한 애가 원래 되게 못했었었는데 얘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하여튼 좋은 대학에 간 그런 아이가 하나 있어. 근데 걔도 그냥 똑같아. 걔랑도 얘기하면 딱 이렇게 얘기해. 선생님 제가 수학을 결국에 완전 수포자 뭐 노베 말 그대로 거기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에 1등급 100점까지 끌어올린 비결은 뭐냐면요. 2시간, 3시간 동안 한 문제 갖고 막 물고 늘어진 것 같아요. 한 문제를 갖고 2시간, 3시간 늘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. 아, 안 풀려. 아, 왜 안 풀리지? 아, 내가 공부한 게 뭐였더라? 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아, 또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보는 거야. 해보다 보면 아니야. 지웠어. 또 이렇게 해봤어. 그러다가 풀렸어. 두세 시간 만에. 야, 그러면 정말 두세 시간 만에 풀리는 거 에이 쌤 강의 딱 들어버리면 한 5분 10분이면 선생님 풀어주는 거 탁탁 필기하면 되지 가 아니잖아. 혼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에 답으로 갔지.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다른 문제를 딱 맞닥뜨릴 때 아 맞아. 아 요런 거는 옛날에 보니까 요 방향으로 가면 안 됐어. 요렇게 가면 요게 이제 이상하게 가더라고. 자, 요쪽 방향으로 가보는 게 더 낫을 것 같은데? 요런 사고들. 요걸 여러분 배운다고 될 것 같아? 배운다고 선생님이 야, 요런 게 나오면 요렇게 생각해야 돼. 그 다음엔 요렇게 생각하는 거야. 요런 것들이 나오면 이런 생각들을 해야 돼.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를 할 때는 기분이 좋아. 와, 뭐 대단한 걸 배우는 것 같아. 그러나 그게 적용이 되니? 뭐 강의 많이 들어본 사람들은 알잖아. 적용이 돼, 정말? 문제를 딱 보면 야! 이럴 때는 이런 생각이 나고 저런 생각이 나고 이게 돼? 솔직히 되냐고. 안 돼. 그건 자기 게 아니거든. 그게 적용이 돼서 생각이 되려면 혼자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악착같이 덤비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야. 그걸 많이 하셔야 돼.
선생님이 그렇게 정리해 주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, 지금. 오해하지는 마. 그렇게 혼자 고민하고 막 해보다가 또 나중에 그런 강의를 또 듣고 나면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그래, 저럴 때 저거 아니었지. 야, 맞다, 맞다. 이렇게 공감이 가야 돼. 그래야 그게 실력이 되는 거지. 들으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대단한 것 같아. 그냥 아이고, 막 엄청 복잡하네. 에이, 이건 아니지. 이건 뭔가 잘못 가는 거지. 혼자서 한 문제를 갖고 악착같이 덤비는 태도. 진짜 중요합니다. 선생님이 뭐 개념 강의 때도 몇 번 떠들었을 거고 저기 뭐야 선생님 얘기를 또 해주면 뭐 아마 내가 3월 학평 때도 아마 요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점이었어. 딱 요맘때야. 그래 5월달쯤 나름 선생님이 개념이네 기출이네 뭐네 다 끝낸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뭔가 문제 풀이 좀 해야지 하고 문제를 연락이 풀었어. 학교에서 문제를 연락 풀고 있는데 안 풀리는 거야. 한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아예 안 풀려. 그래서 아 뭐지 하다가 해설지를 이렇게 들추면서 보려다가 순간적으로 아니지. 분명히 해설지를 보면 그래 해설 강의를 들으면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. 뻔한 거 아니야? 이 짓을 왜 하지? 난 지금 나름 개념도 끝나고 기술도 끝났는데 이건 아니지. 이래가지고 안 봤어. 안 보고 내가 이거 혼자 풀 거야. 그리고 막 악착같이 덤볐어.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도 어떻게 풀더라 어떻게 풀더라 막 그랬어. 집에 가서 한 저녁 7시쯤이었어. 정확히 기억나. 저녁밥 먹고 그냥 안방에서 이렇게 뒹굴뒹굴뒹굴 굴르면서 잠깐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오기가 생기더라고. 그래서 갑자기 저런 잠깐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막 이래서 막 풀어봤어. 그때 다 풀리는 거야. 그리고 다 보니까 맞아. 여러분 이 느낌 알아? 이 느낌? 그리고 그 다음 해줄지 보니까 맞아. 와 이거야 여러분. 내 인생에 있어서 그 경험 되게 소중한 경험이었고 그 경험이 딱 일어나고 난 다음에 뭔가 진짜 느껴지더라고. 결국에 내가 몇 시간 동안 한 문제밖에 못 푼 거지만 그 한 문제를 풀면서 나의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 딱 오더라고. 이야 이거다.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절대 설치를 안 봤어. 안 보고 막 계속 고민했어. 그랬더니 너무 신기한 건 문제 푸는 시간이 킬러 문제를 막 접근하는 시간이 줄어들더라고. 그 능력을 갖고 수능날 가서 풀어내는 거야, 얘들아. 지금 이제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. 아 이제부터 해설지 보면 안 되겠지? 아니야. 알았어?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건 개념학습 완벽하게 되고 기출문제 분석 완벽하게 되고 알겠어? 기출 딱 머리에 들어가 있고.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기출이 이제 머리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애들이 이제 질문이 많더라고. 이제 기출이 된 거예요? 안 된 거예요? 그러는데 딱 이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. 여러분이 어떤 모의고사를 봤을 때 어쨌건 모의고사라는 건 다 기출 아니니 기출의 결국 변형들이잖아. 모의고사를 봤을 때 푸는데 아 이거 알아 본 거야. 아 요거 아 이거 옛날에 요런 기출 봤는데 다시 말하면 모의고사를 쭉 푸는 동안 꽤 많은 뭐 전부 다라는 게 아니라 꽤 많은 문제가 봤던 거야 라는 느낌이 좀 들어야 돼. 그러면 기출된 거야. 근데 모의고사를 보는데 어머 생소해 다 새로워 이게 뭐냐 신유형이야 전부 다 이거는 아직 기출 안 된 거야. 알겠죠? 딱 요게 정확한 기준이야. 이해가니? 응 정확한 기준이야 요게. 그래서 어쨌건 기출 문제까지 자기 머리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. 알겠어? 선생님 적중백제 뭐 그런 거 알았어? 그게 머리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. 거기까지가 딱 들어오고 나면 이제 완벽하다.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는 해설을 자꾸 안 보고 혼자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가셔야 돼. 지금 이 시점에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6평이 딱 끝났어. 그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좋은 시험 문제겠지. 그게 6평일 거야. 너무 좋을 거야. 너무너무 잘 만든 좋은 시험을 여러분이 이제 볼 거야. 그거를 딱 보자마자 채점 딱 하고 틀린 문제 바로 해설 강의 같은 거 보면서 탁탁탁탁탁탁 정리할 거야. 너무 아깝지 않아? 아까워. 너무 아까워. 여러분, 6평에 있는 것 말이야. 시험 끝나고 채점한 다음에 해설 강의 보지 않고 혼자서 막 이제 뭐 학원 같은 데서 막 해설 강의 막 오세요 뭐 이런 거 열리면 신나서 가지 마, 제발. 아, 선생님도 물론 해. 하는데 그럼 뭐 나도 촬영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막 바로 가지 마. 가고 막 신나게 막 오, 해설 강의 뭐 이러지 마. 이거 어떻게 풀었지? 이러지 마.
채점하고 혼자서 독서관에 딱 앉아서 러셀 자습관에 딱 앉아서 막 고민해. 이거 왜 틀렸지? 또 안 풀린 문제는 시험장에서 막 고민해 본 거잖아. 지우고 다시 한번 악착같이 달려내봐. 달려가봐. 그래서 결국에 딱 풀어내봐. 알았어? 진짜. 옛날에도 한번 학원에서 어떤 애가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6편 끝나고 왔어. 와서 선생님 뭐 풀어주세요 이러고 들고 왔길래 내가 뭐라 했냐면 야 있잖아 이거 조금만 더 고민해봐 그랬어. 너 지금 이렇게 푼 거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고민해봐라. 네가 혼자 해봐. 그랬더니 알겠어요 이러고 갔어. 그리고 걔가 그 다다음날쯤인가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쌤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. 딱 선생님이 그 느꼈던 그 느낌을 똑같이 느꼈더라고. 쌤 말대로요. 막 너무 궁금하고 기도하고 막 해설을 보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좀 참으라 그래가지고 꼭 참고 혼자 막 이지저지 다 해봤거든요. 그랬다가 결국에 풀렸는데 선생님 제 수학 실력이 진짜 한 단계 딱 업그레이드 되면서 실력이 늘었다는 게 느껴져요 하더라고. 역시 얘는 수능날 1등급 받았어 얘는. 얘가 요거예요. 어차피 해설 강의 다 업로드돼서 계속 있어. 내년 내후년 내내후년 다 있어. 그대로 있어 얘들아.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6편 끝나잖아. 악착같이 도서관에 앉아서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다. 이건 수학뿐만이 아닌 것 같아. 국어도 영어도 탐구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. 선생님 생각에 혼자서 이 좋은 시험지를 그냥 휙 날리지 마시고 혼자서 되게 많이 고민하시고 그 다음 주말쯤 돼서 이제 다 뭔가 분석이 끝났으면 스스로가 오답 정리가 다 끝났으면 그때 가서 선생님들이 올리신 해설 강의를 봐. 그러면 아 이게 또 선생님 푸는 거 보면 이야 이거구나. 나랑 생각이 똑같네. 또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면서 그게 진짜 실력으로 쌓이는 거야.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? 자 6평 끝나고 그다음 중요해요. 이 본 6평이 진짜 여러분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진짜 중요한 것들이 될 거예요. 알겠습니까? 오케이. 자, 그러면 또 우리 강의에서 만나도록 해요. 네, 자, 감사합니다.